네, 어벤져 전략회의 6월 16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했던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발사가 실패를 해서 우리 서해상에 떨어졌죠. 처음에 우리가 1단 발사체, 그건 바로 건져냈습니다만은 2단 발사체와 그 위성, 그걸 이제 그 우리 서해 바닷속에 잠겨 있어서 그동안 우리 해군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가진 노력을 했는데요. 드디어 어제 저녁에 인양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중국하고 물밑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중국도 이게 영해에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본게 임자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해군이 정말 이거를 자랑스럽게 인양을 해냈습니다. 정말 참 쾌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좀더 심층 깊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교육부의 대입 담당을 하는 국장을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이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리가 대입 문제, 이제 교육개혁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대입 입시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근데 입시의 그 시험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전혀 안 가르쳤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융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고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 사교육 부채질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거가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학원을 가죠. 우리나라 지금 사교육 시장이 뭐 몇십조, 20조요? 뭐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원 뭐 대치동 가면 학원에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이게 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아예 그냥 거의 뭐 지금 사실상 공교육을 대체할 정도로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 이게 지금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그 그렇죠. 버텨라. 그랬는데 안 고치고 계속 버틴 거예요. 개겼어요, 이놈이.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당신 말이야. 밖에 있는 지금 이 학원 세력하고 카르텔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대기 발령 조치 내려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권 카르텔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그 출제 담당 국장이 바깥에 있는 사교육 세력하고 뭔가 그런 카르텔화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교육 살찌게 해주는 그런 식의 출제를 해온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 그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입시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제일 그렇죠. 민감하고. 에? 그런데 그거를, 아니, 우리 그래서 이제 EBS라는 것도 만들고 가급적이면 뭐 난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적어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던 거. 그 범위 내에서 내야지. 네. 아니, 저기, 뭐, 조국이 맨날 그랬잖아요. 뭐, 가본 게도 잘살수 있는, 뭐, 그래놓고, 뒷담화 쳤지만요. 아,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건 사교육을 부추기는, 아, 그런 놈은 가치 없이 저기 해야죠. 이게 이제 교육개혁이 우리가 대통령이 제시한 게 노동, 이제 그다음에 교육, 연금, 교육 이 예. 세 부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교육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정말 그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들 고민하는 게 학원은 기본적으로 요즘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학원을 다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거는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일부에서 그걸 오해를 해서 대통령이 시험을 쉽게 내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지금 오늘 대통령이 다시 밝힌 이유는 쉽게 내라는 게 아니다. 아니고, 예. 쉽게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전혀 안 가르치는 거. 비문학에서 낸다든지, 그 다음에 융합적인 문제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다. 그렇죠. 그걸 명확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드러난 거는 그 대입 그 입시 출제 그 국장하고 네. 바깥에 있는 이제 학원 세력, 사교육 세력이 결탁돼 있는 거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럼 전교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네. 전교조는요, 공교육을 대충대충 부실화하는 주범입니다. 그렇죠. 전교조는. 그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워.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열,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네. 교과 과정에서 조금 더 뭐 벗어나고 뭐 한 거 있으면, 아, 그런 거 왜 하느냐. 너무 또 그, 저 지나치게 난이도를 높이면 학생들 간에 우열이 확 갈려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따위 소리 하고요. 네. 그다음 보충 수업하는 거 싫어하죠. 정교조. 그럼요.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하는 거 다 반대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부실해지면은 그 부실한 만큼 그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부실한 정교제에 의한 부실한 공교육과 사교육의 번성. 이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권 카르텔화 되어 있고 또 사교육에 뭔가를 받은 그런 오늘 그놈 자식이 국장 같은 놈이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이게 지금 시험 문제를 변별력이 없게 내라는 게 아니라 변별력 있게 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요, 저는 뭐 한참 시험 본 지 오래됐지만 지금 그 수능 시험 보면요. 정말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고 전교조 세력하고 학원 세력하고 이게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뿌리에요. 같은 뿌리다 보니까 그게 너 그거 학원 가서 배워. 너 같은 거기 다니지? 거기 가서 배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여기서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시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정확한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요. 참 이 노정 저 이 누굽니까? 노정이가 또 사고를 쳤는데 이 파업 관련돼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 파업 관련해서 우리가 파업이 벌어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청구를 하는데 당연히 1심, 2심에서는 그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하나씩 얼마씩 파업에 관여했는지 그거 다 산출해서 각각 다르게 해라고 파기환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파업할 때 전부 다 복면하고 옷 똑같은 거 입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는지. 예? 그러니까요. 모르잖아요. 이름 빼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홍길동 너 몇 원 너 누구 얼마 이거를 전부 다 사측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정이 네가 해봐라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가. 야,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 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완전 판결 앞, 알박기를 하고 나왔다. 알박기 판결이 있죠, 네? 이거는.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중 입법 판례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요. 근데 노정이 너는 진짜 두고 보자.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거는요. 지금 판사들을 한번 저 가서 현장에 그 시위할 때 보내서 자, 천명하고 있죠? 당신 그렇죠. 저 한번 이거 저 얼마 했는지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에도요. 이 민법상 뭐냐면 그 이 손해배상은 전체가 다 연대해서 물게 돼 있도록. 그럼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연대 책임이죠. 집단 행동은 네? 연대 책임입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한다는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 원칙마저도 어기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전부 다 이게 복면 까지려고 너 누구?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발상들 하고 있지? 이게 판결이 이루어지면 지금 노사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악화될 게 뻔하고 노란봉투법 야당은 또 어이구 잘됐다 할 겁니다. 빨리 대법관을 좀 빨리 바뀌어야지. 빨리 큰일 났어요. 예, 대법관이 빨리 바뀌어야죠. 네. 다음 달에 두 명 바뀌고 또 9월에 김명수 이자가 물러나니까요. 네. 어제 우리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장경태가 이제 기절하면서 뭐 무릎에 뭐 무릎 안대를 꼈다. 뭐 얘기해서 자기가 그걸 꼈으면 다리가 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 최고위원회 하다가 우리 저 장해찬 최고가 그 직접 무릎 안대를 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앉아봤습니다. 네. 앉아서 봤는데 잘 접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무릎 그 저기가요. 그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네. 이 신축성이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저 장해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폐륜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참 폐륜을 이재명 입에서 폐륜 이야기 나온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야. 자, 이재명 대표 폐륜 이야기 본인 할 수 있나요? 자, 본인이 그 저 형수한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도저히 이 방송으로 말할 수 없는 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본인 아들 저 뭡니까? 이 도박하고 도박에 하고 나니까 아, 아들 그거 나 상관없다. 남이다. 남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극단에서 돌아간 날. 그날, 장례식 날, 뭐 했습니까? 산타크로스 옷 입고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거는 패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 어찌 이재명 대표가 패륜을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장해찬이가 저거, 그 최고위원회 저거 한 거를 저게 패륜이라고요? 야, 그건 애교입니다, 애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는 진짜 패륜을 거론할 수 없는 그럼요, 사람이에요. 예. 어디 지금 패륜을 거론합니까? 그러니까 저 입이 터져 있는 게 문제예요. 봉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 진보당의 김재현 전 상임대표가 있습니다. 아, 보니까 지난 총선 전에 건설노조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이 입건이 됐다는 거, 뭐 고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 또이 친조국계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밑에 있었던 애 황현선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얘가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만요. 아, 예. 그래요? 자, 아. 윤재관 뭐또 얘들이 또 이번에 다 출마한다고 그러네요. 조국 예, 똘마니들이, 조국당을 만들 모양이에요. 내로남불당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국의 똘마니들이 또 이번에 출마를 할 모양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소식들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 군이 정말 쾌거를 이뤘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건전했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여러분 혹시 KBS 더 라이브 보셨나요? 뭐안 보시겠지만 안 보죠? 당연히. 우리 독자들 예. 안 보죠. 그런데요. 어제 라이브에 누가 나왔냐? 이준석, 송영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야 정당들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야, 성상납에 돈봉투가 나와가지고. 성상납에 돈봉투가 나와서 지금의 여야 정당들을 평가했는데 기가 막힌 평가를 했습니다. 참 둘이가 똑같더만요. 자, 요 문제. 근데 더군다나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정말 우리가 시청률을 안 내야 될 확실한 이유가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 문제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김은경 민주당의 지금 혁신위원장이 나왔는데, 첫 일성이 뭐냐면, 돈봉투 사건은 조작된 것 같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 이정근 녹취록을 아주 그냥 다 듣고 속속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대요. 아니, 명색의 예? 로스쿨 교수라, 교수님이시라면서요? 이런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혁신이죠? 응원합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